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밌게 배우고 맛있게 수익 내자 런앤런 시즌 2 오현진 팀장입니다. 최근에 이제 조금 회복되려고 하는 증시가 조금 부진한 흐름을 다시 보이고 있죠.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좀 부각되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는데, 하지만 이런 시장에서도 가는 종목은 있습니다. 또 그런 가는 종목들 어떻게 잡을 수 있을지 오늘 이분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데일리맵의 정종택 전문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에 시장 상황이 확실히 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방금 팀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글로벌 이제 IB CEO들이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발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집중적으로 좀 나오다 보니까 증시 자체가 좀 상방이 많이 좀 갇혀 있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 갈 종목은 갑니다. 예, 실적이 뛰어난 종목들,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 실적인 기업들은 연말까지 좋은 주가 흐름들을 보일 테니까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선별적으로 접근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럼 이따가 이제 종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증시 점검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간 증시 점검이죠. 근데 이제 다우지수를 보면은 또 그렇게 약하지는 않다는 느낌은 또 들어요. 맞습니다. 나스닥보다는 분명히 상대적인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다우지수가 이렇게 또 유독 강했었던 이유가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전통적인 이제 우량주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기업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에너지 관련 지수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다 보니까 국제 그 유가 상승에 따른 수혜들로 인해서 실적이 워낙 좋았고요. 네네. 뭐 워낙 잘 아시겠지만 이 유가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기 때문에 뭐 횡재세를 부과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나왔을 정도로 실적이 워낙 좋았다. 그렇기 때문에 다우지수 이 30개에 있는 기업들이 실적이 너무 좋아서 상대적으로 나스닥 대비해서 좋은 흐름이었고요. 체감적으로 좀 느껴지지는 않는데요. 네. 다우지수의 역사적 신고가가 거의 7% 가까이 올라갔었다. 사실 체감적으로 우리나라 증시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것들이 좀 와닿지 않은 내용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섹터의 강세에 대한 흐름으로 다우지수가 좀 좋았다라는 포인트도 좀 주간 증시 점검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렇죠. 이게 안타깝게도 국내 증시는 나스닥 지수와 연관성이 훨씬 더 높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다우지수랑은 좀 별개로 움직이는데 나스닥 지수는 상대적으로 좀 좋지 못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영향을 코스피가 같이 좀 가져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요 이슈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대형마트 의무 휴업 규제 완화 기대감. 요 규제 완화라는 게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주말에 쉬어야 됐었는데. 맞습니다. 그죠? 이제 평일에 쉬어도 된다. 요거죠? 맞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규제를 받고 있는 게 두 부분이 있습니다. 네. 월 2회 정도 쉬어야 되고요. 맞아요. 일요일 날 쉬어야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 일요일. 네, 근데 그게 이제 평일로 쉰다고 한다면 요 부분에 좀 개선 기대감이 있을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새벽 시간에 지금 영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요런 부분도 좀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좀 롯데 쇼핑이라든지 이마트라는 기업의 주가 흐름이 좀 괜찮았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만약 개선이 된다고 한다면 등사 기업들이 약 3% 정도 성장률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이 리포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3%라고 구체적인 수치가 나왔었나요? 네네, 대략적으로 추정치긴 할 텐데요. 결국에는 그동안에 억눌렸던 이 실적 성장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주가가 좀 잘 못 갔었는데 이런 부분은 좀 모멘텀을 살려서 앞으로 좀 주가 흐름들이 좋을지 좀 챙겨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마트를 기준으로 보면 워낙에 또 주가가 많이 빠져 있었잖아요. 워낙 많이 빠져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호재가 나오니까 이마트가 생각보다 좀 많이 빠져 있었네. 또 저가 매수를 해볼까? 이런 또 수요도 좀 들어가지 않았나? 맞습니다. 딱 그런 위치에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네. 특히나 뭐 이제 중국 코로나가 좀 정책이 완화가 된다라는 부분들도 때문에 뭐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기업은 실적이 워낙 좋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주가가 안 가는데 그런 것들이 좀 견인차가 됐던 것 같고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좀 조금 우리나라 증시 좀 숨통을 틔워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이제 대형 유통주들은 조금 살아난다 쪽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아직까지 실적이 나올 때까지는 투자를 좀 보수적으로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 대형 유통주들이 실적이 조금 부진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근데 롯데 쇼핑은 좀 괜찮았어요. 롯데 쇼핑 괜찮았고 맞습니다. 이마트는 좀 부진했고. 부진했습니다. 역시 유통주도 실적별로 좀 차별화된 흐름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네. 실적에 대한 체크 좀 꼼꼼히 필요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이슈도 한번 보겠습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콘텐츠, 이게 인기라는 그 기사들은 제가 많이 봤는데 네. 이 드라마를 뭐 이제 보지는 못했어요. 나중에 시간 되면 이제 한번 보고 싶긴 한데 네. 시청률을 오늘 제가 검색해보니까 19%대 정도더라고요. 맞습니다. 엄청난 시청률이라고요. 예, 맞습니다. 종편 채널 치고는 엄청난 수치고요. 그렇죠. 굉장한 수치로서 이제 글로벌 이게 지금 이제 시판이 되고 있다 보니까 글로벌적으로 좀 시청률 잘 나고 있는 콘텐츠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최대 주주인 뮤직 스튜디오
이 회사가 이제 M&A인과 MP라는 기업의 주식을 좀 매각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좀 내용을 좀 찾아보니까 뭐 지분, 지배 구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슈는 없는 것 같고요. 그 어떤 적정선을 지키면서 좀 지분 매각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지금 이 컨텐츠의 힘으로 주가가 좀 끌어올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사실 레몽레인 같은 경우는 3분기 좀 흑자가 예상이 됐던 기업인데 적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이제 재벌집 막내아들이라는 컨텐츠로 인해서 4분기에 정말 수익이 실현되고 있고 흑자 전환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레몽레인 기업에 대한 투자를 좀 고민하고 계신다면 그 부분은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그 컨텐츠가 TV에 거의 한정이 돼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시청률 막 50%, 60% 이런 것들도 나왔지만 지금 뭐 유튜브라든지 OTT라든지 너무 많아졌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10%만 넘어가도 상당한 대박인데 거의 20% 육박하고 있다는 게 정말 엄청난 성과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배우 송중기 씨가 나온 거 치고 흥행 안 한 게 거의 없는 것 같긴 하거든요. 아, 맞습니다. 저도 사실 이 컨텐츠를 본방사수를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 전작도 저도 본방사수로 봤는데 대작을 좀 잘 만들어내는 공전의 좀 스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미 탑스타긴 하지만. 아, 그렇죠. 네. 근데 또 특이한 게 이게 보니까 일주일에 세 번을 해요. 맞습니다. 금, 토, 일입니다. 네. 그것도 약간 신박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 봤어요. 맞습니다. 보통 이제 주 2회 편성을 하고 뭐 월화나 금토, 토일 드라마가 대부분인데 맞아요. 그만큼 사실 그런 부분도 좀 작전이 좀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해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조금 더 빨리 볼 수 있는 네. 네, 그런 효과를 거두면서 또 시청률이 올라가는데 한몫을 한 게 아닌가 이제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고요. 요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콘텐츠주들이 좀 살아나고 있는 종목들도 있기는 한데 이제 콘텐츠주들은 전체적으로 전망이 어떻다고 봐야 될까요? 우선 실적이 잘 안 나오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대부분. 네, 맞습니다. 근데 이런 콘텐츠들로 인해서 뭐 대박이 났었던 이제 종목이 3분기 이제 에이스토리. 네네. 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때문에 좀 잘 나왔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사실 근데 에이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1분기, 2분기 실적을 이게 어떤 흥행에 비례해서 돈을 런닝게이트로 받아가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제작비를 아예 고정으로 세팅하고 갔던 매출이기 때문에 실적 좀 잘 나왔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기업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제가 좀 눈여겨보는 기업은 대원미디어가 좀 실적 잘 나왔던 부분이 있어서 네네. 그 기업도 관심 종목으로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콘텐츠 미디어주들은 전체적으로 실적이 조금 저조한 건 사실이고 맞습니다. 그 안에서 또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이 따로 있으니까 이제 그런 기업들을 좀 압축해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네요. 네. 자 그럼 마지막 이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이슈죠. 네,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좀 완화한다라는 이슈들. 그동안 부진했었던 중국 소비 관련된 종목군들이 일제히 바닥을 치고 좀 올라가는 특히 이제 화장품주 소외가 너무 심했는데 맞습니다. 네, 이제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중국 소비주 관련해서는 전망을 어떻게 또 봐야 될까요? 최근에 이제 증권사 리포트를 저도 면밀히 좀 찾아봤는데요. 네. 아직까지는 우려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중국 봉쇄가 바로 풀린다고 한다라도 그 매출이 뭐 화장품이나 이런 쪽에 연결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쵸. 보수적인 관점이 좋을 것 같고요. 뭐 제가 이제 저희가 주황특진으로 얘기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CNC 인터내셔널일 텐데 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QOQ 분기별로도 실적이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실적이 꺾이는 기업보다는 실적이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저는 이걸 좀 실적 패턴이라고 좀 요즘 많이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실적 패턴이요? 맞습니다. 실적에도 패턴이 있는데 분기별로 1분기보다는 2분기, 2분기보다는 3분기에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아지는 기업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중국 소비주들이 최근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역시 이제 아까 콘텐츠나 미디어주를 얘기한 대로 실적이 잘 찍히진 않는다. 네,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간 부분이 또 있으니까 맞습니다. 이게 이제 더 힘있게 올라가려면 결국은 실적이 동반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래서 네. 오늘 이제 시황에서 말씀드렸던 거는 대부분 보수적으로 말씀해 주셨단 말이죠. 네. 유통주도 실적 안 지키니까 좀 보수적. 그리고 맞습니다. 미디어 콘텐츠도 전반적으로 조금 안 좋고 네. 중국 소비주도 조금 안 좋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이제 압축 매매가 중요할 텐데 이제 그런 종목군들 오늘도 이따가 또 얘기 나눠볼 거죠. 네, 맞습니다. 준비 말씀했습니다. 네. 어떤 핵심주들이 또 모여 있는지 좀 이따가 이제 종목 시간에 한번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주간 특징주 시간입니다. 한 주 동안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들. 여기서 특징적인 흐름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흐름이 좀 좋았었던 급등이 나왔거나 아니면 우상했던 이런 종목군들 위주로 구성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한 종목씩
본격적으로 종목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태평양 물산인데 요거는 이제 노란톡방에서도 이제 많이 말씀해 주셨던 그런 종목입니다. 이 시간대에 말씀드리는 종목이 여기서 처음 언급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노란톡방에 또 참여를 해 있으시거나 한다면 또 미리미리 또 챙겨보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런앤런은 거의 리뷰 같은 성격을 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존 종목들 빨리 잡고 싶으신 분들은 이따가 안내해 드리는 방법대로 오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태평양 물산이 이제 오버행 이슈가 있었지만 실적이 오버행 이슈를 이겼다 이렇게 네. 그 노란톡방에서 써주시는 거를 봤는데 네. 실적이 오버행 이슈를 뭐 씹어먹었다 그렇게 보시겠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거의 뭐 실적 특히 3분기 실적이 압권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사실 사상 최대 실적을 3분기에 거의 다 벌었고요. 3분기 영업이 거의 420억 정도 그리고 3분기 누적으로는 600억 정도가 됐는데요. 네. 최근 5년 동안 없었던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 흐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 이 태평양 물산 호전실업 신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난주 주강증시 점검에서 얘기를 드렸던 거 의류 OEM주 관련주였거든요. 근데 시세가 이번 주에 중수주로 됐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어서 좀 가져왔던 부분이 있고요. 제가 좀 확인해 보니까요. 전환사채 아직 이제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은 전환사채 미상환 사채의 물량이 지금 전체 주식수 대비해서 한 30% 정도 되더라고요. 상당히 높은 수준이에요. 네네. 뭐 10% 정도는 좀 괜찮다고 저는 감안을 하고는 있는데 그 30%에 대한 오버행 이슈에 대해서도 무시하고 3분기 실적이 워낙 좋았고요. 누적 영업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이기면서 이번에는 실적 성장이 좀 주가를 강하게 좀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기업이 결국 태평양 물산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급등을 한번 했다가 또 눌렸다가 또 2차 급등을 주는 맞습니다. 이런 흐름들이 나왔어요. 네.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폭발적인 힘을 가지고 또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증명해 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종목 한번 볼게요. M게임인데 M게임도 참 이번 주에 굉장히 또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또 시세를 줬는데 네. 게임주 중에서 이제 M게임만 딱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른 게임주들 대부분 무너질 때 또 M게임만 또 강세를 보이는 걸 보고 또 깜짝 놀랐는데 이 M게임도 또 실적 때문에 또 말씀을 해주셨겠죠? 아, 예, 맞습니다. 사실 게임주를 바라볼 때 포인트가 한 가지 있습니다. 네네. 어떤 신작에 의해서 실적이 왔다 갔다 하는 기업은 저는 가급적 지양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M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시장에서 열혈강호라는 게임이 꾸준히 스테디하게 잘 팔리고 있고요. 매출이 잘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한 가지 더 나이트 온라인이라는 게임이 글로벌적으로 지금 흥행을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멘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작년 한 해 영업이익 수준이고요. 4분기가 3분기에 준하는 실적만 나와준다고 한다면 당연히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부각이 되면서 이번 주 슈팅이 나왔다라는 걸 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게임주가 요즘에 사실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좀 안 좋기는 하죠. 왜냐하면 위믹스의 또 상폐에 관련된 이슈 때문에 네, 위메이드가 또 이번 주에 또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다른 게임주의 투자 심리에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지만 이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또 실적이라든지 또 강력한 IP라고 볼 수 있겠죠. 또 강력한 IP를 가진 종목들은 또 치고 올라갈 수 있다는 점, 네, 이 부분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또 불확실한 시장에서 또 실적주가 더 뛰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아, 눈에 띄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더더욱 또 실적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장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다음 종목 한번 볼게요. 네, 요것도 이제 많이 강조를 해주셨던 종목인데 네, 세종공업입니다. 네, 세종공업이 네옴시티까지도 좀 엮였어요. 네, 맞습니다. 그 이제 LG CNS가 네옴시티에 참여한다라는 부분들 부각이 되면서 그 관련된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이 좀 부각이 되면서 좀 주가는 올랐고요. 사실 세종공업이라는 기업은 자동차 부품 회사예요. 3분기 누적으로 실적이 워낙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노란톡에서 공부 종목으로 좀 얘기를 드렸었는데 보시면은 제가 이제 강의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1차적으로 시장 자체가 지금 저점에서 어느 정도 좀 올라오다 보니까 기술적 반등을 좀 마무리하는 국면에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대부분 제가 좀 요즘 패턴, 실적이 좋은 기업들,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기업들의 그 패턴을 좀 보게 되면요. 상승형 상각수란 패턴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점은 그대로인데 저점이 높아지면서 이 패턴을 완성하면 슈팅이 나오는 기업들이 많은데요. 그런 기업도 제가 주간 증시 특징도 많이 가져오니까요. 많이 또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또 이슈 모멘텀이 더해졌고 거기다가 기술적 분석까지 맞아떨어진다면 또 매수를 안 할 이유가 없는 그런 또 좋은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고 이런 이제 기술적 분석 강의도 또 너랜런을 통해서 많이 해주시고 있죠. 예, 맞습니다. 좀 이따가 또 강의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공부 잘 해보시면 이렇게 세종공업과 같은 종목들 또 잡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네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이로닉이라는 종목인데 이제 미용 의료기기 섹터에서 숨겨진
좋은 종목이다 이런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관련 내용 한번 들어볼까요? 네, 미용 의료기기 관련 주들이 이번에 이제 중국 제로 코로나 정책이 좀 완화된다는 기대인데 많이 좀 올랐었습니다. 네. 사실 뭐 단연 뭐 탑픽 같은 종목 뽑자면 뭐 비올이 워낙 뭐 독보적이었던 것 같고요. 그렇죠. 역시 노란톡에서 많이 말씀해 주셨던 기업이죠. 맞습니다. 근데 아직 안 간 기업이 있을까?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좀 찾아보니까 하이로닉이라는 좀 기업이 있었고요. 사실 2분기 때 실적은 부진했었어요. 네. 근데 3분기 실적이 잘 나오면서 3분기 누적으로 다시 한번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둘 수 있는 그 실적에 대한 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 이번 주에도 한번 VI가 걸렸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럼 실적이 워낙 또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구하게 됐던 것 같고요. 작년에는 사실 이제 대선 테마 때 탈모 관련 기업에 대한 어떤 제품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갔었습니다. 네네. 다시 한번 이제 다시 한번 바닥을 다지면서 전체적으로 주봉 월봉상에서는 추세를 좀 위로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역시 이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또 골라오신 이런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또 실적을 항상 강조하시니까 이런 궁금증이 있네요. 또 실적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매출을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영업이익을 생각할 수도 있고 네. 뭐 이런 부분인데 뭐 둘 중에 뭐를 더 중요하게 본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확실하게 영업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영업이익이 가장 중요하다. 맞습니다. 왜냐하면요. 결국 아까 태평양 물산에 좀 얘기를 드려보면요. 매출 성장 못했습니다. 네. 근데 영업이익이 거의 10배 넘는 수준으로 성장을 하기 때문에 주가가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매출액 성장보다는요. 영업이익과 순이익의 연평균 성장률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보시는 게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을 본다면 그 부분을 가장 핵심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제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면 이제 단순히 많이 파는 것보단 마진을 얼마나 뭐 잘 남기고 있냐.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요 부분에 이제 포커스를 둔다고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태평양 물산 같은 경우 작년에 매출액이 8,500억이었는데요. 네네. 영업이익이 14억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올해는 1,400억 정도가 된다는 건 거의 100배니까요. 주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과 탄력성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상당히 이제 가성비 좋게 장사를 잘했다. 맞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마지막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진에어인데 이게 진에어가 전에 한번 폭락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폭락이 있었지만 결국 이제 올라올 것이다라고 자신감 있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폭락한 부분을 다 따로 잡고도 더 많이 올라왔어요. 예, 맞습니다. 네, 이런 자신감에 의해서 올라올 거라고 얘기하셨던 또 근거가 있을 텐데요. 예, 맞습니다. 제가 핵심적으로 봤던 부분은요, 사실 중국 쪽보다는 네. 일본 쪽 이슈였습니다. 아, 일본 여행이 늘어난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저가 항공사를 좀 보셔라고 얘기를 좀 드렸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국적기보다는 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항공보다는 저가항공사들이 주가 흐름이 확실히 좋았습니다. 뭐 제주항공이라든지 진에어 같은 기업들이 주가 흐름이 좀 좋았고요. 이번에 지금 뭐 최근 리포트를 본다면 일본 쪽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진에어 같은 경우는 4분기가 적자가 계속될 거라는 예상이 있었는데요. 네. 다시 한번 흑자 전환 기대감들로 인해서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일본 여행 또 수요 회복에 따른 LCC 업체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또 자신감 있게 올라올 거라고 말씀해 주셨다. 이렇게 언급을 해 주셨죠. 뭐 자연스럽죠. 왜냐면 일본 가는데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타시는 분들이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없습니다. 굳이 그걸 탈 필요가 없어요. 금방 맞습니다. 가거든요. 네. 2시간 정도면 이제 오사카도 가기 때문에 네. 대부분 저렴한 LCC를 이용하실 것 같고 저도 예전에 이제 그 일본 갈 때 또 진에어를 또 이용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진에어만의 특유한 또 음악도 있거든요. 그런 음악도 들으면서 또 이륙하기도 하고 뭐 착륙하기도 하고 했던 것 같은데 네. 앞으로도 일본 여행 계속해서 좀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 또 항공주 하면은 그 유가랑 환율 또 중요할 것 같기는 한데 네. 어쨌든 환율은 고점을 찍고 약간이나마 그래도 좀 안정이 됐고 네, 1300 네. 초반이나 중반대에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유가도 예전보다는 좀 안정이 됐고 유가는 작년 1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기존에 좀 비용 부담이 있었던 항공주들의 실적 개선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 두 가지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이제 진에어를 포함한 대부분의 항공주에 대해서는 괜찮다는 의견인가요? 네, 국적기를 제외하고는요. 왜냐하면 이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항공 같은 경우는 사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여객에 대한 매출보다는 네네. 화물에 대한 수요가 그렇죠, 많았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컨센서스를 보게 되면 내년과 내후년은 역성장이기 때문에 차라리 항공적으로 보신다면 조금 전 말씀해 주신 것처럼 LCC, 저가항공사들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항공주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일 수 있지만 LCC 위주로 좀 보시는 것이 조금 더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이렇게 특징적으로 좋은 흐름들 보였던 종목들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종목들 또 미리미리 보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정종택 전문가님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널 추가해 두시면은 매일매일 이제 좋은 컨텐츠들, 종목들, 이슈들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채널 꼭 추가하시고 도움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채널 이외에 노란톡방에서 실시간으로 전문가님과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문자고요. 샵 3772로 정종택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노란톡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카카오 채널 추가는 이제 QR코드로 노란톡방 참여는 샵 3772 문자 정종택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또 채널 추가도 해두시고 노란톡방에도 계시면 분명히 좋은 종목들 전문가님께서 계속해서 공급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들어오셔서 매매하시고 또 좋은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그 다음 주를 또 준비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주말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어떤 일정들이 있는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경제 일정 체크 시간입니다. 자, 우선 중요한 이벤트들이 다음 주엔 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미국의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 엄청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네네. 또 시장이 어떤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 ISM 지수 자체가 잘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얘기가 나왔으면서 네. 시장이 뭐 주춤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다음 주에 이제 11월 CPI가 발표될 예정이고요. 플러스 알파로 12월 FOMC까지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주요하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제가 아마 한 달 전에 좀 얘기는 드렸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 엄청난 수치에 대한 인플레이션 부분을 받았을 때는 그 체감적으로는 크기가 크겠지만 지금은 계속적으로 그 과정을 겪어오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지금부터는 그거에 대한 상대적인 강도는 덜할 것 같고요. 뭐 일시적인 조정은 있겠지만 지난 9월, 10월 하락장만큼은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조정 가운데서는 좀 공격적으로 시장에 좀 대응하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이제 지표가 발표됐을 때 물가가 조금 이제 높게 나와서 금리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시장이 흔들리면 오히려 좋은 종목을 저가에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기회가 오면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자. 네, 이런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자, 다음 이슈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것도 핵심 이벤트라고 볼 수 있겠네요. FOMC 회의입니다. 이번에는 빅스텝 예상되죠? 맞습니다. 50BP 인상.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빅스텝을 하게 된다는 건 사실 주가에 이미 좀 반영이 됐던 것 같고요. 그렇죠. 그때 이제 제롬 파월이 빅스텝에 대한 피벗 얘기가 나왔을 때 지수가 올랐다가 지금은 이번 주에 다 반납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12월 FOMC에서 빅스텝을 확정해 준다고 하면 다시 한번 또 시장은 환호하면서 좀 강하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에 지금 시장 자체에서의 핵심적인 내용은요. 지수보다는 지수 대비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에 대한 더 집중하는 부분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연말까지는 시장보다는 개별 종목 장세, 종목 장세가 좀 펼쳐지기 때문에 종목에 더 집중하셔서 선구안을 좀 가져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바로 FOMC 회의가 있습니다만 여기서 금리를 얼마 올릴 것인가에 대한 논란 이런 부분이 요즘에 기사는 많이 없어요. 말씀해 주신 대로 50BP가 거의 컨센서스로 거의 확정적으로 좀 굳어지는 분위기인데 이제 시장은 또 내년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내년 초에 있을 FOMC에서도 50BP 인상이 있을 것이냐, 여기서는 25BP로 속도를 줄일 것이냐, 네, 요 부분에 따라서 또 시장의 투자 심리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다음 주 FOMC 결과 확인 그리고 내년 초에 금리 인상에 대한 컨센서스 네, 이런 부분들 같이 한번 챙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자, 경제 지표도 예정돼 있네요. 네, 11월 소매 판매, 산업 생산. 최근에 이제 미국의 고용 지표가 괜찮게 나왔어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소매 판매나 뭐 이런 부분들 또 괜찮게 나올까요? 뭐 무난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뭐 크게 뭐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좀 생각을 제가 해보니까 저희가 아까 서두에 좀 얘기 드렸던 경기 불황이라는 부분을 얘기를 좀 드려보자면 네. 사실 경기가 안 좋다라고 하는 거는 소비재 기업들에 대한 실적이 안 좋다는 거고요. 그렇죠?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다는 건 기업들의 실적의 하빈, 증시에 대한 상방이 갇혀있다라고 뜻으로 해석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더 집중하는 부분들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실적을 꾸준히 잘 이끌어낼 수 있는 기업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전에 얘기된 것처럼 결국에는 다 종목이랑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접근을 계속적으로 하시고 노력들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수익은 종목에서 나오는 거니까 맞습니다. 종목에 집중을 하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사이드 이슈인데 영화 아바타 물의 길이 개봉하는데 12월 14일 날짜가 확정이 됐네요. 네 맞습니다. 다음 주로 리마스터링을 제가 리마스터 맞나요? 맞습니다. 아, 최근 거 최근 거 했던 예, 거. 요거는 이제 시즌 2고요. 예. 예 그래서 그거를 최근에 제가 봤거든요. 예, 굉장히 좀 웅장한 느낌으로 오. 제가 봤는데 이번에 아마 관객 수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아무래도 애니메이션으로 1,000만 정 관객을 했다는 건 그리고 해외 작품이다. 작품이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관객 실적표를 보여줬던 부분에 대한 이제 시즌 2 그 제작 영화다 보니까 저는 사실 뭐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도 저희가 지간 특징주로 가져왔던 기업 중에 이제 SM 라이프 디자인이 좀 추가 시세가 좀 있었고요. 물론 목요일 날 좀 굉장히 급락을 많이 했습니다. 뭐 사실은 주가라는 게 뭐 한없이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결국 이번 조정을 통해서 제가 그때 얘기드린 것처럼 2015년 이후로 분기 영업이익이 두 자릿수 기록한 게 이번 3분기였습니다. 결국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4분기까지 실적이 된다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그 장대 음봉을 극복하면서 주가는 계속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흐름들을 보일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요 아바타 2 때문에 지금 방송에서도 이제 CJ CGV를 많이 추천하는 걸 제가 봤는데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CJ CGV는 지금부터 좀 괜찮게 본다라는 의견이신가요? 네, 저는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차트를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단기 평선을 깨지 않고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날 보니까요. 장기 이평선까지 캔들이 돌파를 했거든요. 네네. 제가 보기에는 한번 좀 강한 시세도 분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보니까 3분기 실적도 흑자 전환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4분기까지 흑자가 기조가 이어진다면 계속 이 기업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아바타2 또 얼마나 흥행하는지 또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서 CJ CGV 주가도 함께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 경제 일정 체크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는 공부하러 가볼 시간입니다. 좋은 종목 실적 급등주 어떻게 잡을 수 있을지 오늘도 알찬 강의 준비하셨죠? 아, 예, 맞습니다. 되게 중요한 강의고요. 1차적인 이제 기술적 반등을 끝내고 나서 2차적인 상승을 이끌 모멘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맛있는 종목 강의 지금 바로 보러 가시죠. 네, 맛있는 종목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강의 주제부터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기술적 반등, 2차 반등의 모멘텀은 무엇일지 오늘 그 부분을 좀 주안점을 두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항상 제가 기본적으로 투자하는 원칙, 뭐 얘기를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에 대한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기본적 분석이죠. 과연 해당 주가가 실적 대비 얼만큼 저평가되어 있는지에 대한 분석, 그리고 아까도 얘기 드린 것처럼 실적에 대한 패턴, 분기별로 실적이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그림을 연출하는 기업들은 너무너무 훌륭한 실적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아까 조금 전에 얘기 드린 태평양 물산 얘기 들 때 전환사채 물량도 좀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전환사채 물량에 대한 오버행 이슈랑 실적 성장에 대한 비교 이런 부분들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만이 좋은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제 왼쪽에 있는 기술적 분석입니다.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면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서는 좋은 매수 타이밍과 좋은 매도 타이밍을 잡아가는데 기술적 분석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단기간에 시세가 어마어마하게 분출됐던 기업들, 만약 매도 타이밍을 잡으려고 한다면 어느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 게 맞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단기 이평선을 이탈할 때는 조금 더 비중을 축소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결국 기술적 분석이라는 도구는 내가 좋은 주식을 싸게 사서 최대한 비싸게 팔 수 있는 노력들을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꼭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게으르시면 주식시장에서 좋은 투자할 수 없습니다.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한 가지 또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닝 시즌이 이미 끝났고요. 사실상 지금부터는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는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3분기 어닝 시즌이 끝나고 나서 좀 얘기를 드려볼게요. 제 오른쪽에 있는 타이틀은 소외주, 소외되어 있는 주식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기준으로는 호실적을 발표했는데 주가가 지지부진했던 기업들,
결국에는 지난주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의류 OEM주들은 실적이 너무너무 좋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잘 안 갔다는 부분인 거죠. 지금에서야 실적에 대한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였고요. 엔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작년 한 해치를 벌었고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3분기 실적으로 지금부터의 주가는 모든 게 판가름이 날 거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소외됐던 기업들을 제 왼쪽에 있는 것처럼 시장에서 관심을 가지면서 강한 시세를 연출하고 있는 게 지금 시장입니다. 횡보장에서요. 하락장에서요. 결국에는 횡보장, 상승장에서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지수보다 두 배, 세 배는 더 올라갈 수 있는 힘을 보여야 되는데요. 그런 기업들 결국에는 실적이 트리거가 될 거고요. 실적 플러스 뭐 재료 테마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뭐 상승 이끌 수 있는 모멘텀이 부각이 된다면 강한 슈팅도 연출할 수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강의 좀 서두는 중요하게 좀 다시 한번 얘기를 드려봤고요. 오늘 강의 본격적으로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M텍이라는 기업은 사실 제가 사례 기업으로 너무너무 많이 가져오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한 바에 의하면 3분기에 좋은 실적을 발표하고 주가는 크게 올랐다가 지금 중기 유평선 자리에 좀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인 거죠. 지금부터는 4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 또는 이 기업 또한 실적 패턴이 너무너무 좋은 기업입니다. 1분기보다는 2분기, 2분기보다는 3분기 실적이 너무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4분기가 3분기보다 더 좋은 호실적을 발표해 낸다면 좋은 주가 흐름이 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돈을 왜 잘 벌 수밖에 없느냐. 세계적으로 유일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기술력이라고 하면 결국 이 꼴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적입니다. 그 기술력 다른 경쟁사들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압도적인 기술력을 통해서 실적 성장이 크게 일어날 수 있는 거고요. 이 기업 자체는 2차 전지 섹터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2차 전지 누구나 부정할 수 없는 유일한 성장 산업군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거기 안에 있기 때문에 부각이 다 됐기 때문에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힘이었고요. 지금 조정받는 자리 이후에 과연 동사는 주가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지 좀 같이 트래킹하고 추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자료를 만들 당시만 하더라도 바로 여기 윗꼬리 지난주 강의가 기억나시나요? 성장주는 이 윗꼬리 영망청 캔들의 윗꼬리를 잡아먹으면서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딱 이때가 실적이 발표할 시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는 급등했다가 내려왔는데요. 결국에는 윗꼬리를 다 잡아먹으면서 올라갈 수 있는 힘을 보였다는 부분입니다. 전체적인 좀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밑에 고점은 그대로고요. 이 저점은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상승형 삼각수렴 패턴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기술적 반등은 지금 시장이 저점 대비해서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나오는 기술적 반등이고요. 재차 상승할 수 있던 힘은 결국에는 실적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하실 때 사실 이런 구간에 전고점 구간에 들어가게 된다면 사실 부담스럽죠. 그렇죠? 매물 때도 많을 거고요. 그 부분을 강한 수급이 붙으면서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사실 쉽지가 않은 거죠. 이런 모습을 연출하는 기업들은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도적인 실적 성장을 보여주는 기업은 결국 이 위에 있는 저항선을 뚫고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다는 건 결국 2차 상승의 힘은 실적이 견인차가 된다라고 얘기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얘기 드린 것처럼 실적을 보시게 되면 누적 영업이익이 뭐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입니다. 4분기까지만 또 3분기에 준하는 실적이 나온다고 한다면 당연히 사상 최대 실적이라는 내용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는 다시 한번 크게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기업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아까도 얘기 드린 것처럼 실적에 대한 공부 게을리 하시면 안 되시고요. 좋은 타이밍을 잡아가는 과정들 뭐 얘기를 좀 더 드려보자면 바로 이 부분이 될 겁니다. 바로 여기서 주는 이 힌트라는 거죠. 지난주 강의처럼 영망치형 캔들의 윗꼬리를 잡아먹으면서 그대로 올라갔다. 결국 제가 그간 강의 드렸던 정배열의 단기평선을 지지받으면서요. 빠르게 올라갔고 제가 첫 번째 강의 드렸던 뷰 패턴에도 해당되는 기업입니다. 결국 패턴을 이해하시거나 기술적 분석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실적이 필요하다는 거, 실적도 같이 아셔야 된다는 거 예의를 좀 드리겠고요. 대보 마그네틱 좀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탈철 장비 세계적으로 이제 2위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때 얘기 드린 것처럼 이제 식음료 기반의 탈철 장비를 하다가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시프트를 해서 굉장히 실적을 잘 내고 있는 기업이고요. 보시면 2020년의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3억, 작년 영업이익은 58억이고요.
지금 3분기 누적으로는 160억, 170억 정도 영업이익을 거두고 있고요. 예상 컨센서스는 소폭 하향될 수는 있겠지만 사상 최대 실적이라는 거,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은 최소 3배 넘는 성장을 할 거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실적이 좋은 기업이 주가가 올라간다. 그 실적이라고 한다고 하면 영업이익일 텐데요. 영업이익이 3배 성장하는 거 주가가 뭐 단순 산술평균 3배 올라가겠지만 시장 자체가 지금 상박이 같이 했기 때문에 높은 목표 수익률보다는 빠르게 좋은 자리에서 사서 좋게 실적이 잘 부각되거나 제로테마가 부각되고 실적이 시세가 나올 때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탈철 장비 플러스 수산화 리튬 관련된 사업에 진출한다는 내용들이 부각이 되면서 사실 상한가에 최근에 갔었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좀 주가 흐름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점을 좀 높이는 모습이었고요. 고점은 이 장기 이평선이죠. 점선은 1년 이평선입니다.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저항을 막고 있다가 과연 주가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추세는 매우 좋습니다. 왜냐하면 빨간색은 10일 이평선이고요. 파란색 선이 20일 이평선인데요. 캔들이 주요한 지지선들을 지지면서 계속 우상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좀 보실 필요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결국 엄청난 시세를 분출하면서 주가는 크게 올라갔다. 89,900원까지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바로 이러한 지금 1차 상승을 끝내놓고 나서 저점을 높이는 1차 상승을 끝내고 조정을 다시 한번 받았습니다. 기간 조정을 받고 나서 주가는 크게 슈팅을 했고요. 제가 얘기 드렸던 분할 매수 원칙 중에 하나가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얘기를 드렸습니다. 꼭 제가 얘기 드렸던 강의들은 기존 강의들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수강하시면서 분절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다 복합적으로 이해하시고 딱 차트의 이미지만 보더라도 내가 이 기업이 어떤 흐름을 갈지 또는 실적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어떻게 흘러갈지 나름 판단하실 수 있고요.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이 대보 마그네틱에 대한 재차 상승의 힘은 실적 플러스 재료 테마가 엮이면서 강력한 상승 슈팅이 나왔다는 부분들을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사례가 되는 기업은 나무가라는 기업이고요. 사실 제가 사례로도 굉장히 많이 가져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실적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020년에 마이너스 23억 적자 기업이었고요. 2021년에 영업이익이 230억으로 완전하게 환골탈퇴를 한 기업입니다. 왜 이렇게 실적이 좋아졌을까요? 이 회사는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고요. 주요 고객사는 당연히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스마트폰 판매량이 코로나 때 좋지 않았는데 왜 실적이 좋아졌을까요? 결국 회사의 실적이 중요한 모멘텀을 꼭 체크해 보실 필요도 있다는 거, 그런 정량적인 평가도 정성적인 평가도 잘 하셔야 된다는 걸 얘기를 드릴 텐데요. 보급형 뭐 갤럭시 A 시리즈 같은 거는 이제 세계적인 판매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판매량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애플을 이기고 있고요. 다만 저가폰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애플과는 비교된다는 부분들까지 같이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갤럭시 A 보급형에 들어가는 스마트폰의 카메라 스펙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 뜻은 결국 이 회사가 팔고 있는 제품에 대한 판가 마진이 좋아졌다는 거고요. 좀 유식한 말로 고부가 가치 제품을 많이 판매함으로써 동사는 실적이 좋아졌다라는 거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분기 누적 실적 당연히 좋고요. 4분기까지만 본다면 충분히 전년 동기 대비해서 큰 폭으로 올라갈 수 있었다라는 부분들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카메라, 3D 카메라 센싱 모듈을 가지고 있는 기술력 또한 있기 때문에 시세가 언제든지 분출될 수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기업이었는데요. 제가 자료를 만들 당시만 하더라도 사실 12,000원대에 있었던 주가였습니다. 좀 보신다면 전체적으로 이 차트만 보고 본다면 여기 장기 이평선 뚫고 조정받고 다시 한번 재차 상승한 흐름을 보였다는 거죠. 결국에는 기술적으로 위치도 좋았고요. 이 상승형 삼각수렴 패턴을 마무리하는 구간에서 1차적으로 지수가 올라가면서 따라서 올라가는 기술적 반등 그리고 재차 상승은 실적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 12,000원 주가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어서의 주가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 볼까요? 16,650원까지 올라간 흐름을 보였습니다. 사실 뭐 실적에 대한 투자 그 주가가 올라갔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이 동사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테마와 엮이면서 주가가 크게 올라간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한번 주가 흐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전 고점을 뚫지는 못했습니다. 보시면 저항선을 계속 막고 있죠. 기술적 반등 나오고 조정받고 기술적 반등 나오다가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갔던 건 결국 실적 플러스 제로 테마라는 자율주행 쪽에 대한 기대감, 기술력들이 주가를 끌어올렸고요. 사실 엄청난 시장은 사실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동사, 제가 얘기 드렸던 이 기업들은 굉장히 주가 흐름이 좋았다는 거죠. 뭐 YM텍, 대보마그네틱, 그리고 나무가까지 굉장히 실적이 좋고 탄탄하고요. 자신감 있게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강력한 제로 테마도 엮이면서 시세가 강력하게 분출됐다라는 거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오늘 강의 주제를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상기시켜 드려보자면 리마인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지수가 저점을 다지고 올라오고 있는 과정에서 기술적 반등이 맞고요. 결국 기술적 반등, 지금 시장이 조정받고 있는 과정에서 재차 상승을 끌 수 있는 부분은 결국 트리거는 실적이다. 그것도 압도적인 실적 성장을 하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은 당연히 어마어마한 다른 경쟁사가 따라올 수 없는 기술력을 보유한 회사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실적이 겸비가 되면서 기술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는 기업들을 공략하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한 포인트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주 시장 보시면요, 실적 좋은 기업들 슈팅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지난주에도 얘기드렸던 뭐 태평양 물산, 호전실업 이런 기업들 이번 주에 슈팅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사실 이따 뭐 설명도 드리겠지만 전선 섹터도 실적이 매우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조정이 받고요. 왜냐하면 그간 시세가 너무 많이 분출됐기 때문에 지금 조정은 사실 일부 전진을 위한 일부 후퇴의 조정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조정받는 자리가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지에 대한 판단 능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두에 얘기 드린 것처럼 실적에 대한 분석, 실적을 토대로 해당 회사의 주가가 과연 싼지 그 부분은 제가 얘기도 드렸지만 주가 수익 비율이라는 PER, 조금 더 나가신다면 주가 수익 성장 비율이라고 하는 PEG라는 게 있습니다. 좀 찾아보셔서 검색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도 제가 강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좀 기업은 뭐 너무 많이 제가 주간 특징으로 설명을 드렸던 기업이죠. 모트렉스라는 기업이고요. 나무가와 마찬가지로 자율주행 섹터 쪽으로 연결되는 기업입니다. 주요 고객사는 우리나라 세계적인 글로벌 자동차 기업이죠. 현기차의 주 고객사로 좀 두고 있고요. 미국 시장에서도 GM이나 포드 같은 고객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실적 패턴이 굉장히 너무 이쁜 기업이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분기보다는 2분기, 2분기보다는 3분기, 그러면 4분기까지도 3분기보다 좋은 실적을 발표한다고 했을 때 당연히 동사는 주가는 아직도 싸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2만 원 부근까지 주가가 올랐었습니다. 제가 얘기 드렸다면 자료를 만들 당시만 하더라도 주가는 16,750원이었습니다. 2만 원까지 올라가면서 그날 VI가 걸렸던 걸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주가는 다시 한번 조정 구간에 있습니다. 과연 이 기업도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의 조정인지에 대한 판단들을 해보실 필요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이 뭐가 되는지 좀 얘기를 들어보면 당연히 실적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분기 누적 실적을 보게 되면요,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전년 동기 대비 30% 성장을 했습니다. 사실 작년 4분기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실적이 3분기에 준하는 수준을 나온다고 한다면 당연히 주가는 지금 조정 마치고 다시 한번 지난 저점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다시 한번 바닥을 만들 거고요. 기억나시나요? 제가 패턴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요. 결국 이중바닥 패턴, N자 패턴 중요하다고 얘기 드렸는데 신뢰도 높이는 게 뭐라고 얘기 드렸죠? 결국 이전 저점보다 지금 저점이 높게 만들어져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식 투자를 하실 때 너무 많은 걸 아는 건 사실 독이 될 수 있고요. 판단은 흐릴 수 있다고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캔들, 제가 얘기했던 다섯 가지 정도요. 패턴, 제가 얘기했던 네 가지, 다섯 가지 정도만 아시면 충분히 기술적으로 좋은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포인트를 잡아가실 수 있기 때문에 그간 했던 저 런앤런 강의, 맛있는 종목 강의를 꼭꼭 리바이벌해서 계속적으로 반복 수강 해주시면 투자에 대한 이해도, 스킬을 많이 많이 높여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트렉스는 지금 추세를 깨지 않고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추세를 깨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자면 정배열 플러스 지지를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결국에는 캔들이 60일 이평선, 주황선 60일 이평선을 깨지 않고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전반적으로 하방이 매우 탄탄하고요. 추세는 상방 추세를 만들면서 올라가는데요. 결국 이 장기적인 추세의 힘도 결국에는 실적에서 나온다 얘기를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계속 기회가 된다면 또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 여기서 보면 제가 조금 전에 얘기드렸던 이중바닥 패턴의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보조지표는 스토캐스틱이라는 추세에 대한 지표입니다. 지난번 하락장에서 조정을 받았지만 지금 두 번째 나오는 바닥이 지난 저점보다 높게 형성된다는 건 상승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이중바닥 패턴이 된다라고 얘기 드렸겠죠. 결국에는 제가 얘기드렸던 강의들이 복합적으로 이해가 되고 한눈에 들어올 때 그때 좀 투자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졌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기존 강의들을 여러 번 반복 수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얘기 드릴 기업은 이 기업도 사실 주간 특징주 설명드렸던 기업이죠. DK락이라는 기업이고요. 피팅 밸브. 이 피팅 밸브가 사용되는 사용처가 굉장히 많습니다. 항공, 자동차, 배, 조선 많이들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대부분 기업들이 잘 나오고 있고요. 사실 동사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주가 등락폭이 좀 있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기술적 반등을 하고 나서 2차적인 실적에 대한 재차 상승이 나왔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마 이 자료를 만들 때 주가는 11,700원 정도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가는 이후에 또 어떻게 흘러가는지 얘기를 드려보자면 14,350원까지 주가가 올라갔었습니다. 결국 2차 상승의 힘은 뭐였을까요? 당연히 오늘 강의 주제에 맞게 실적이고요. 1차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자리에서 이평선들이 좀 수렴을 했고요. 이평선이 수렴된다는 것은 위로 갈지 밑으로 갈지의 방향전환선을 의미한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매우 중요한 변곡 포인트인데요. 상승으로 이끈 힘, 결국에는 실적일 수밖에 없다. 얘기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이 1843%나 영업이익이 3분기 누적으로 성장을 했고요. 주가는 계속적으로 바닥권에 있다고 했을 때 당연히 너무너무나도 싸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게 맞았겠죠. 그 뒤로 좀 주가 흐름들이 어떻게 올라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신다면 잠깐 제가 얘기드렸지만 14,250원까지 올라갔었고요. 결국에는 기술적 반등을 마무리하고 나서 상승 추세를 계속 만드는 데 힘은 결국 실적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전년 동기 대비 3분기 누적으로 1800%나 성장한 기업, 태평양 물산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실적에 대한 무게중심을 놓고 기술적으로 공부를 하셔서 좋은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을 잡아가시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한 핵심 포인트고요. 항상 저는 강의할 때 그 두 부분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공부에는 왕도라는 게 없다라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저는 주식시장 또한 굉장히 합리적인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겠다고 한다면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한 만큼 수익을 가져가는 합리적인 시장이 결국 주식시장이고요. 공부 게을리 하지 마시고요. 어렵다고 손 놓지 마시고요. 계속적으로 반복 수강하시면서 내 거로 만들 때 그제서야 내 계좌가 우상향하는 모습들을 많이들 겪어보실 수 있을 거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강의 시간 자체가 20분으로 좀 제약이 있다 보니까 많은 얘기를 좀 설명드리고 싶고 많은 걸 알려드리고 싶지만 방송 제약상 양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랑 좀 얘기 나눌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채널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추가 버튼 나옵니다. 추가 버튼 바로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혹시 이 부분이 어려우시다면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문자 답신으로 가고요. 거기서 링크 클릭만 하시면 채널 추가가 됩니다. 또 샵 3772로 문자 보내주시면요. 노란톡으로 바로 들어오실 수 있게 참여 링크와 참여 코드도 드리니까요. 많이 많이들 채널 추가 노란톡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 돈이 되는 투자 정보들 또는 투자에 대한 높이를 높일 수 있는 교육들 많이 드릴 테니까요. 많이 많이 추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강의 잘 보고 왔습니다. 동영상 강의의 장점은 다시 보기가 가능하다. 반복적으로 보시면 충분히 내 것으로 만들고 수익 내는데도 요긴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는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요. 다음 주 한출평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와 사실 동일하게 가져왔고요. 네. 그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왜 똑같이 가져왔냐면요. 일단은 뭔지 이제 말씀을 한번 해주세요. 아, 네. 연말 랠리, 산타 랠리를 기대하면서 연말까지 수익률 파티를 즐기자라는 내용입니다. 수익 파티, 그죠? 맞습니다. 시장 자체는 이번 주를 좀 점검해보면 조정이나 횡보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세를 분출했던 종목들은 분명
있었거든요. 그게 뭐 적자 기업이 아니고요. 실적이 압도적으로 좋은 기업들,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실적 패턴이 좋거나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 실적 기업들. 왜냐하면 3분기 누적 영업이익으로 이미 한 해 장사를 모든 걸 다 평가할 수 있는 시즌이기 때문에 3분기 누적 실적까지 보시는 건 매우 매우 중요하고요. 그렇죠. 4분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기업들 자체가 성과급 지급이라든지 빅패스, 뭐 과대한 비용을 한 번에 털고 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은 사실 대부분 기업들이 저조하게 나올 거고요. 경기 불황도 좀 엮여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3분기 누적으로 지금 모든 것들을 주가는 판가름할 수 있는 시즌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잘 찾으시고 접근을 하셔야 되는 포인트라서 사실 지난주와 동일하게 가져왔고요. 아마 지금 이런 장에서도 적어도 한두 기업이 좀 시세가 안 나오고 있는 기업들이 내 계좌에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좀 투자에 대한 방향성과 또 공부를 다시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연말 쌀타 랠리 결국 이것도 또 종목을 잘 선택해야지 누릴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도움 앞으로 전문가님께 꾸준히 받으시면 충분히 선물 좀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네요. 자,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헤어지기 아쉬우신 분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실적 급등주들 미리미리 또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정종택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정종택 전문가님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 추가해 주시면 매일매일 전문가님께서 좋은 시황, 종목 관련된 내용들 업데이트 해드리니까 채널 추가 꼭 하시고 도움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란톡방에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은 문자입니다. 샵 3772로 정종택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릴 겁니다. 그 방법대로 입장하시면 노란톡에서 좋은 종목들 또 같이 하시고 또 시황 관련된 이슈들도 꾸준하게 보실 수 있으니까요. 내가 주식 공부를 하고 싶다 혹은 나는 주식을 제대로 한번 배워보고 싶다, 좋은 종목 빨리빨리 받아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모두 참여하셔서 도움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고요. 또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